여러분, 이번에 의료사 태의 핵심은 그냥 싸게 먹으려고 했지 않습니까? 그동안 싸게 먹고 살았는데 더 이런 후려치가 싸게 먹으려고 하다가 사달이 난 거지 않습니까? 그들은 말씀드리지만 정의로움이라는 것은 각자에게 합당한 몫을 돌려주는 거지 않습니까? 전공이들 착취해 왔지 않습니까? 그러면 전공이들에게 넉넉하지는 못하지만 근무 여건을 개선하고 더 나은 그런 보수를 지불하고 이렇게 이름들 고쳐야 되는 거죠. 그런데 어떻게 한 겁니까? 예. 그동안 이름 착취했는데 슈퍼 울트라 착취를좀 가려고 하다가 이번에 사다리 나버린 거지 않습니까? 다 이름 먼거 하니까 공짜로 먹으려고 하니까 문제가 발생한 겁니다. 공짜로 먹는다는 것은 정의로움이 아닌 거죠. 거저 먹으려한 겁니다. 국가를 이름 경영하는데 거저 먹으려 하면 됩니까? 국가를 이름 경영하는 것은 기본적으로 정의로움이란 것이 있어야 되지 않습니까 정의로움 올바름이란 게 있어야 되거든요 그거를 그냥 무시했으니까 이번에 이렇게 난장판이 벌어진 겁니다 여기 보시면 은이 전공인은 왜 노예처럼 일해야 됩니까 다들 아들 딸 같은 장래가 초망되는 젊은이들입니다 그런데 왜 이런 사람들을 못사게 꾸는 겁니까 보통 직장인들은 52시간이 최대입니다. 제대로 사회생활 시작도 못한 전공위를 못 살게 굴지 않고 이제 어른들이 나서서 예, 보다듬어야 됩니다. 왜 전공위는 72시간, 80시간 근무해야 됩니까? 그리고 배우는 신분이라면 왜 거기다 소송을 겁니까? 그런 사람을 고용한 병원에다 소송을 해야 되죠. 웃긴 사회가 아닙니까? 배우는 학생들의 소송 그런 사회가 어디가 있습니까? 이렇게 하지 않습니까? 이렇게 이름들 고단한 사람들에게 그것마저도 다이름 가져가기 위해서 더 약탈적인 정책을 냈으니까 못하겠다고 여러분들 그만두고 나가버린 겁니다. 여기 의사가 기득권이다. 뭐 이런 이야기 하는데, <laughs> 월에 이름 3, 400 받고 이러데 일주일에 100시간 이상 이하는 젊은 사람들이 무슨 기득권이겠습니까? 이 보시면 한 분께서 의사가 세습되는 것도 아니고, 터무니없는 대가를 받는 것도 아니고, 왜 그의 기대권이라고 이렇게 이야기하는지 알 수가 없습니다. 상당 부분이 질투심 같은 것이 작동이 되는 것 같고, 근래 30년간 의료 관계 보도를 보면, 의료의 호의적인 기사는 거의 보지를 못했습니다. 99%가 어떻게든 의사나 의료인에게 범죄적 시각을 갖고 기사를 작성합니다. 예남 뉴스인가 무슨 기자라고 그 기자가 평생선 기사 한번 보시기 바랍니다. 왜 국민들이 이러는지 대표적으로 그 기자가 쓴 것을 보면 단박히 이해가 됩니다. 무려 30년 넘게 이러한 자신도 골병되지 않겠습니까? 정신 백의 영역인 겁니다. 정신적으로 이러 힘든 분들이 많으니까, 우리 사회에 반듯하게 볼수 없는 사람이 참 많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여기 보시면은 한 분께서 그래도 여러분들 40대 중후반 의사분이 방송을 보고 이 글을 하나 이렇게 보낸 겁니다. 그 글의 요지는 뭔고 하니까 핵심은 항상 과중할 정도의 공부를 했고 이래온 것은 사실입니다.뭐, 그기에 대해서 공치사를 하고 싶은 건 없고, 방송을 보다가 과연 의과대학 시절, 전공의 시절만 생명을 갈았는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그게 아니고 의대생으로서 졸업하고 40대 중후반의 의사가 된 시점까지. 철이던 시점부터 항상 과중하게 업무로들 본인한테 그랬고, 중학교 1학년 때도 그랬고, 그 이후도 계속 그렇게 했다는 겁니다. 왜? 그렇게 살아야 된다고 본인이 생각했기 때문에. 그 다음 보시기 바랍니다. 대학 때는 솔직히 공부가 힘들더라도 정신적으로 편했습니다. 바이탈봉에 취해서 의대에 입학했기 때문에 부모님 강요로 억지로 의대를 입학한 친구들에 비해서는 공부를 즐길 수가 있었습니다. 그런데 얼마나 이런 힘들었는가 하니까, 봄과 1학년 때신경회복학 시험 전날에 공부를 하다가 깜빡 잠들었는데, 제 몸이 버티지 못했는지 어린 시절 이후로 처음으로 자다가 저도 모르게 소변을 보는 일을 겪게 됐습니다. 계속 여러분들 시험을 쳤을까, 아닙니까? <laughs> 시험. 언젠가 집사람이 내보고 옛날로 한번 돌아갈 생각이 있냐? 나는 노웁니다예 시험 같은 그런 거 이제 더 이상 보고 싶지 않다는 겁니다. 가끔 가다 꿈꾸지 않습니까? 시험 꿈. <laughs> 아마 여러분도 그런 분이 계실 겁니다. 시험 꿈. 다음날 아침에 시험을 치야 되는데, 시험 준비가 제대로 안된 기억이 머릿속에 남아있는 거죠. 소변을 한 겁니다. 여기 이제 핵심이 꼭 의사가 되기보다도 40대 중후반이 돼서 되돌아보니까 어린 시절부터 항상 다른 사람의 보을 훨씬 더 과중할 정도의 업무로들을 본인에게 과하고 살았던 것 같고, 하지만 거부감은 없었고, 이런 삶이 당연하고 모범직이라고 본인 스스로 여겼기 때문에 그렇게 여러분들 열심히 자기에게 드라이브를 걸어서 살았다. 그런데 그때만 그런 게 아니고 지금 나와 가지고 사회인으로 활동하며 의사로 활동하면서 교회 생활도 거의 마찬가지더라. 이렇게 이야기했는데 마지막 말씀이 여러분들 굉장히 그거 하네요. 제가 이런다고 교만해서는 안 되지만 그동안 살아온 인생의 난이도가 높아서 웬만큼 어려운 일은 대수롭지 않게 여기는 것이 몸의 배인 것은 사실 같습니다. 이렇게 어렵게 살아왔다고 그만한 대접을 당연히 받아야 된다고 생각하지 않습니다. 이 세상에는 노력에도 잘안 돼서 어려운 분들도 많고 소외된 이웃도 많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다른 사람의 노력에 대해서 인정하고 감사할 수 있는 세상이 되면 좋겠습니다. 다른 사람의 노력을 폄하하고 무시하고 닦아내지 못해 안달란 사람들로 가득 찬 세상은 정말, 예, 힘듭니다. 그렇게 이제 이야기를 한 겁니다. 의사가 되는 것은 기본적으로 어마어마한 여름들, 예, 과중한 일을, 시험을 계속 통과해야 되니까, 예, 힘든 삶이죠. 그렇지만 이분처럼 뭐, 당연하게 본인이 그렇게 겪고 나가야 된다, 이렇게 생각에참 고맙기도 하고, 이렇게 장문의 글을 보내주셨네. 그러나 어느 한 시점들 느슨하게 살았던 기억이 나지 않는다. 그런 이야기이지 않습니까? 여기 보시죠. 이한분 말씀이 이거지 않습니까? 전공위가 어떤 사람이냐? 야간 당직도 하고 주간 당직도 하는 사람입니다. 야간에도 잠을 못 자고 낮 근무도 다시 해야 되는 사람니다 이런 사람을 구하기가 힘든 겁니다. 이런 사람들이 모두 다 대한민국의 대형 병원들의 중환자실과 일반 병동을 다 지켰던 겁니다. 야간에. 그걸 우리는 많이 몰랐던 겁니다. 야간에 이런 분들 불침범을 쓰면서 이런 환자들을 케어했던 사람들이 대부분 전공이란 겁니다. 이번 기회에 우리가 그걸 다 알게 된 겁니다. 야간당직입니다. 더 정확히 말하면은. 그런데 야간당직도 하고 낮에도 일하는 야간당직 의사입니다. 전공이 뭐냐? 야간당직 하면서도 낮에도 일하는 의사입니다. 야간 당직하면서 낮에도 일하는 의사를 구하기가 힘들다는 겁니다. 그래 대체가 안 된다는 겁니다. 잠을 못 자고 계속 일할 수 있는 사람은 없습니다. 거기다 시도 때도 없이 고소를 시달리고 전공이 되는 젊어서 어떻게든 120시간 버티고 살았습니다. 이걸 이제 망가뜨린 거죠. <laughs> 이렇게 여러분들 보시고 근보료 지급이라는 권력을 손해지고 마음대로 의사들을 후려쳐서 조직을 더 키우겠다는 욕심. 단기간에 낮은 비용으로 고급 인력을 내주치의로 쓰고 싶다는 욕심. 저는 대통령실과 정부와 국민이 현실을 몰랐다고 생각하지 않습니다. 욕심이 앞섰기 때문에 현실을 외면했을 뿐입니다. 의사에 대한 보편적인 반감을 이용하면 할수 있겠다는 얄팍한 술수가 이번에는 통하지 않았습니다. 이제 공멸의 길로 나아가는 중입니다. 이번 사태에서 여러분들 굉장히 제가 가슴 아프게 생각하는 것은 지도자는 대로를 걸어야 되는 거죠. 큰 길. 사도를 걸어서는 안 되는 겁니다. 지도자는 누가 여러분들 의문을 제기하더라도 정정당당하게 여러분들 자기의 정책에 대해서 변호할 수 있는 그렇게 하려면 이런 뭐가 필요하냐. 여러분, 그렇게 하려면 은 사심이 개입되면 안 되는 겁니다. 이번에 의료 대란의 이름 시작점은 겉으로 보이는 것은 의과대학 정원을 연 2천 명씩 5년간 만 명을 증가시키는데, 저는 단박에 처음부터 이름그 조치를 사심에 의해서 추동된 정책이다. 이렇게 본 겁니다. 사심에 의해서 추동된 정책이라는 것은 얼마 가지 않았서 모두 다 세상에 다 드러날 수밖에 없고, 그런... 정책을 추진한 정책 이반자나 지도자들은 비난을 받을 수밖에 없고 성공할 수가 없는 겁니다. 사심과 사익에 근거해 가지고 공공 정책을 추진하게 되면은 그것은 성리할 수가 없는 겁니다. 그래서 윤 대통령은 다시 한번 선거 문제를 뭉개는 것이 이어가지고 의로 사태를 통해서 윤석열이란 사람이 어떤 사람인가를 알만한 사람은 다 이제 알게 된 겁니다. 그리고 박근혜 전 대통령이 탄핵이나 그걸 다 연결이 되는 겁니다. 아, 저 양반은 본인의 사적인 이익을 위해 가지고 무엇이든 이용할 수 있었던 사람이구나. 이렇게 본 겁니다. 그것을, 그그 이미지 실출을 다시 복원하거나 만회하는 것은 불가능한 겁니다. 그러니까 보시게 되면은 정도를 걸어야 되는 거죠. 올바른 길을. 지도자가 여러분들 이렇게 사실 이 이야기 하지 않습니까? 욕심 때문에 다버렸다고 이렇게 다 드러나지 않습니까? 여기에 이 외과 의사 하시는 분께서 보건복지부가 건강보험 숫가를 꽉 잡고 있기 때문에 의사가 늘면은 숫가를 내릴 수밖에 없는 거죠. 총량 그걸 해야 되니까. 그러면 숫가를 내리게 되면은 간호사처럼 장롱 면허가 되는 경우가 굉장히 많겠죠. 그리고 이제 필수 의료가를, 인력을 동원하기 위해 가지고 이제 자발적인 것은 안 되니까 사명감, 소명감 것이 많이 사라졌으니까 무슨 강제로 차출하거나 그런 것을 위해 가지고 교육 시설 같은 것이 많이, 교육 제도 같은 게 많이 만들어질 것이다. 그렇게 이야기 하지 않습니까. 그렇게 이렇게 보시면은 여기 이제 한 분께서 동 박사님은 99% 의사들보다 더 열심히 사시는 분이십니다. 이건 아니고, 예, 이거는 제가 학위 과정을 겪었지만 의사 공부를 이번에 들여다 보면서 이거는 뭐 비교할 수 없는 그렇게 어려운 공부입니다. 그리고 의사들은 정말 혹독한 수련 과정을 예과, 본과 이런 모든 과정을 다 통과해 오신 분들이죠. 예, 그러니까 그분들을 저 역시도 열심히 살아왔기 때문에 그분들의 노고가 금세 와닿는 겁니다. 저렇게 전문가로서 입신하는 것이 얼마나 어려운 거를 가장 다행스럽게얘기는 거죠. 이런 방송도 마음을 담아서 할수 있는 그런 힘이 어디서 나오냐. 본인 스스로가 성실하게, 치열하게 살아왔기 때문에 의사들이 상황을 이해를 하는 겁니다. 대충대충 대충 건들건들 여러분들 그렇게 살아왔으면 그게 안 보일 겁니다. 왜? 본인이 경험해 본 적이 없으니까. 그게 그런 겁니다. 여기 보시면 한 분께서는 아드님이 상황이 많이 바뀌면 외과 수련을 계속 받았으면 좋겠다. 그런 분도 계시고, 또한 분은 흉부외과 사직 전공의 어머니인데 걱정이 많다는 이야기도 나오고, 길은 아직 많으니까 그렇게 보시면 될것 같네요. 자, 아무튼 간에 여기 한 분이 좀그가 하게, 이번에 최대 수혜자가 젊은 의대생하고 전공의들이다. 이렇게 이야기한 겁니다. 왜냐하면 40대가 됐을 때알수 있는 그런 것을 단박에 알수 있도록 특별 과외를 통해 가지고 윤 대통령이야 고위 관리들이 필수 의료과를 하면 안 되는 이유 그런 이야기를 다 해준 거죠. 자, 여러분들 이렇게 보시면 좋겠습니다. 유튜브 방송 여러 하다 보면 뭐 저는 다른 사람 방송을 거의 안 들으니까. 뭐 가끔 가다 이제 댓글을 통해 가지고 누가 당신을 욕하더라. 뭐 그런 이야기를 자주 듣는데 뭐 욕을 하는 사람 들고 가 가지고 당신 욕해서 안 된다. 뭐 그렇게 뭐 이야기를 어떻게 하겠습니까. 예. 죽은 개는 건드리지 않으니까 옳은 예. 소리를 하다 보면은 뭐 가끔 남 이야기를 할 필요가 없지 않습니까. 살아가면서 다른 사람 이야기를 할 필요가 없지 않습니까. 자기 인생은 자기 인생이지. 다른 사람을 뭐, 헐뜯거나 그렇게 할 필요가 전혀 없는 거죠. 얼마나 비겁합니까? 그런데 우리나라 사람들이 다른, 나라, 다른 나라에 비해 가지고 남 이야기를 좀 많이 하죠. 다른 사람 이야기를. 다른 사람 이야기 할 필요가 없지 않습니까? 예. 자기 인생이라 잘 챙기면 되지 않습니까? 다른 사람 인생은 다른 사람 거니까. 제가 이런 방송하면 다른 사람 험담하거나 그런 거 보셨으면 없지 않습니까? 전 아주 칼같습니다. 그냥 시각이. 예. 네. 이거는 당신 몫이고, 이거는 내 몫이다. 이야기죠. 내가 논평한 것은 내 몫이고, 거기에 당신에 대해서 이야기는 일구의 가치가 없는 겁니다. 그냥 그건 당신 인생을 당신은 살아가면 되는 것이고, 뒤에 여러분들 있으면서 다른 사람 욕하고 험담하고 얼마나 부끄러운 일입니까? 없는 말 만들고, 그렇게 하면 안 되는 거죠. 어떻게 여러분들 사람들이, 오래 전에 신혼대입니다. 신혼대 이제 바로 앞집에 동양 할머니가 계셨는데 경남 통영 이제 돌아가셨겠죠. 그 분하고 대화를 나누는 것이 세월이 흘러도 굉장히 오래 남아있네요. 이제 통영에는 일본인들이 많이 살았습니다. 그리고 이제 되게 여러분들 어촌들을 가보게 되면 어, 이제 되게 골목길이 좁은 골목길이 있고 그 다음에 집들이 이렇게 연결되어 있지 않습니까 그럼 조선 아낙네들은 모여가지고 남이야기를 굉장히 많이 했대요. 그 할머니 말씀은. 그런데 같이 있던 일본인들은 모여가 남이야기를 하는 걸 거의 듣진 못했대요. 지금부터 그러니까 한 30년 이상 전에 들었던 이야기인데 그게 기억에 또렷이 남아있거든요. 그분이 통영에 살면서 일제 시대를 겪음 했으니까 동네에 그 부인들이 앉아서 이런들 대화하는 걸 보면은 그렇게 험담을 많이 한다는 겁니다. 그 일본인들은 전혀 일본인 아낙네들은 그런 게 없다는 거죠. 그러니까 뭐 유튜브도 마찬가지겠죠. 남이 이야기할 필요가 없는 겁니다. 그런데 그러면 남이 험담하더라 이런 이야기를 남기시면 제가 무슨 생각하는 거 아니까. 죽은 개는 건드리지 않지 않습니까? 개가 살아 있으니까 건드리는 거지, 그렇게 하고 넘어가는 거죠. 예. 자, 여러분들, 오늘 어 방송 마무리하고, 또 내일 새 주제 준비해 가지고 여러분 찾아뵙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방송 마무리하기 전에 간단한 이런 광고 하나 드리고 나면은, 이 이제 이름 없이 빛도 없이 예. 이책 보시고, 양아진도 한번 가보시고, 대구의 동산병원도 가보시고, 대구의 동산병원은... 어마어마한 그액을 여러분들 지원해가지고 만들어진 교회입니다. 미국의 보험업으로 엄청난 부를 축적한 분이 그 당시 뭐5천 불인가 지금으로 하면 수십만 불 해당하는 돈을 낸 거죠. 한국 사람들은 굉장히 고마워해야 되는 겁니다. 그리고 뭐 휴스턴 밑에 갤베스톤의 차 여러분들 오지의 작은 교회에서도 한국의 여름 의로 선교사를 지원하는. 헌금도 보내고 세브란스 이라들글립 헌금도 보내고 그런 겁니다. <laughs> 대단한 네, 그 내용들을 기억했으니까 한번 감동적인 책이니까 보시고 그다음 미국 서부는 좀 독특한 그런 매력이 있는 장소인데 애리조나의 구석구석을 제가 답사한 기록 사진들이 많이 들어있기 때문에 여행하는 것처럼 보실 수가 있고 그다음 이제 기독교로 보는 역, 세계 역사는 김동주 박사께 쓰셨지만 정말 잘쓴 세계 역사에 대한 아주 장대한 그런 역사책입니다. 그다음에 이제 여러분이 제가 심혈교류가 쓴 대한민국의 대선 총선 지방선거 이런 부분을 분석한 노동놈들 시리즈 여러분이 많이 응원해 주시고 또 많이 구입하셔서 실상을 아시는 분들이 많이 늘어나기를 바랍니다. 자, 여러분, 오늘 방송 마무리하고, 내일도 어김없이 예, 새벽 4시 50분, 어김없이 하지만 가끔 늦어집니다. 좀 가끔 빨라지기도 하고, 방송 준비해 가지고, 여러분, 제가 하루도 안 쉬고 방송하죠. <laughs> 말이 나왔으니까, 제가 이야기인데, 제가 암기력이 그렇게 뛰어나지 않기 때문에, 이번에 의과대학 이 컬리큘럼 같은 걸 보고. 이제 예과 본과를 졸업하신 분들 이야기를 들으면서, 야, 나는 저런 공부는 못하겠구나 하는 생각이 들기도 하고. 그런데 제가 하나 어마어마하게 잘하는 게 있습니다. 자랑을 드리자면, 예. 제가 뭘 이게 중요한 일이고 이걸 내가 해야겠다 이렇게 생각이 들면은 비가 오나 눈이 오나 바람이 부나 뭘 꾸준히 하는 것을 어마어마하게 잘합니다. 그걸 누군가는 지능이란 표현을 쓰던데, 제가 역경이 오나, 순경이 오나, 기분이 좋을 때나, 기분이 나쁠 때나, 그냥 "아이 거를 내가 해야 된다" 이렇게 생각하게 되면, 꾸준히 계속해 나가는 그런 게 몸에 완전히 이렇게 배어 있는 겁니다. 거의, 거의 철학처럼 배어 있는 겁니다. 그래서 이 방송은 제가 어떻게 생각하느냐? 대한민국의 체계적으로 훈련받고 돈이라든지 이런 부분에 이런 정치적인 인맥이나 입신 출시와 거리를 두고 정론을 펼칠 수 있는 사람이 너무나 드물기 때문에 이거를 내가 건강에 허락하는 동안 계속해서 해나가야겠구나. 그래서 지금 보는 분들은 적고 채널 자체가 선거를 통해서 많이 이렇게 이런 위축됐지만 또 좋은 날이 오게 될 것이다. 이런 신념을 갖고 계속 해 나가시니까, 여러분이 주변에 많이 추천도 해주시고, 그리고 공병호 TV를 계속 보시게 되면, 저하고 비슷할 정도의 세상을 보는 통찰력, 안목, 시각, 또 삶에 대한 태도, 그런 부분을 익힐 수가 있지 않습니까? 세상이 전부가 뭡니까? 다, 예, 그냥 이상하게 바뀌어 가지 않습니까? 그것에, 굴하지 않고 해야 될 이야기, 하고 싶은 이야기, 반드시 발신해야 될 메시지를 여러분들이 계속 드릴 테니까 여러분들이 많이 이렇게 들으시고 주변에 소개해 주시고 그렇게 하셔 가지고 나날이 발전하고 험한 세상에서 계속해서 이렇게 진군할 수 있는 그런 에너지를 얻을 수 있기를 바랍니다. 자, 내일 뵙도록 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그리고 여기에 리영근님 고맙습니다. 예. 감사합니다. 자, 예. 마치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공병호입니다. 그동안 공병호 TV는 선거 공정성 회복과 자유민주주의체제의 보존과 발전을 위해 노력해왔습니다. 이런 노력들이 지속될 수 있도록 공병호 TV의 전기 후원 프로그램이자 멤버십 프로그램을 소개해드립니다. 뜨시는 분들의 관심과 동참을 부탁드립니다. 선거 공정성 회복을 위한 노력을 지지하시고 훌륭한 나라 만들기에 동참하시는 시청자분들이시라면 구독 버튼 바로 옆에 있는 가입 버튼을 통해서 정기 후원 프로그램에 가입할 수 있습니다. 가입 버튼을 누르시면 공병호 TV의 후원자가 되시게 됩니다. 여러분의 후원이 선거 공정성 회복을 위한 노력에 힘을 더할 수 있을 뿐만 아니라 자유민주주의 체제의 수호를 그리고 발전을 통해 여러분과 후손들의 삶의 빛과 소금이 될 것입니다. 특히 그동안 공병호TV는 선거 공정성 회복를 위한 노력 과정에서 채널 성장에 제약이 가해지는 불이익을 감수해왔고 지금도 그런 불이익이 계속되고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너무나 중대한 문제이기 때문에 공병호TV의 노력은 계속될 것입니다. 여러분의 깊은 관심을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